차 안에서 대기 중입니다. 지금 90도를 찍고 있습니다. 다음 찍는 장면은 시준 역을 맡은 하민이 형과 약간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장면인데, 간단한 대사인데 저한테는 약간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하민이 형한테 약간 동혁의 부정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그리고 라이벌로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짧은 대사지만 표현한 장면인데, 이게 되게 고민이 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짧은 대사지만. 그래서 몇 가지를 준비해서 감독님한테 또 좀 여쭤보고 상의해보고 하빈이 형한테도 물어보고 촬영을 제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찍고 계세요? 동구야 안녕. 회사 동료 배우 후배 동생 안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촬영 끝났어? 네. 밥 먹으러 가? 네. 밥 먹으러 같이 가죠. 공기가 맛있나요, 서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냉동밥 사왔어요. 저쪽으로. 맛있더라고. 비비고 만두도 맛있는데. 근데 찍어서 어디 쓴다는 거야? 형, 그 유튜브 안 보시죠? 저희에서 유튜브 채널 있어가지고. 아, 에스팩토리로? 네, 거기에 뭐 규현이 형도 이런 거 찍어서 여기서. 주영이 누나도. 촬영 현장입니다. 송민이가 우지 역을 맡은 송민이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게 잘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나는 모르잖아. 송민이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디. 촬영 틈틈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촬영하겠습니다. 저녁 촬영이 끝나고 저녁 식당에 와서 바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차는 햄. 밥도 있어요. 저녁 식사를 시켜주세요.